예쁘다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파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티는 아니고 파티걸이다. 파티걸. 여기 호스트가 주말마다 원래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여기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선물로 사가면 좋을 것 같아서 코리안 마트를 가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 티미쇼와라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고민을 했어. 술을 살까 했는데 점심이더라고. 저희 집 근처로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좀 먼가 봐.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 일단 사고 사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뭐시기 뭐저시기래 이거 뭔가 가우디 라이크 건물. 근데 이것도 뭐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그니까 아 저기 뭐 설명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준이가 한번 읽어볼래? 그래. 옛날에는 약간 노란색이었나? 아니면 그림을 이렇게 이거 되게 오래된 건물이구나. 그렇네. 읽는 중. 진지함. 다 왔다. 시내 한복판에 있어. 그러니까 보통 K마트 안 그런데 조금 외곽에 있는데 완전 한복판에 있어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을까? 이런 초코 초코파이 하나가 괜찮은 것 같은데? 빼로 아몬드 두 개 다? 너무 우리 초코 덕후 같나? 짠 과자가 이거밖에 없냐고. 오늘 뭔가 물건이 많이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하시나요? 네, 여행하고 있어요. 저번에 사모님 계셨는데 여기에? 네. 그때도 오셨어? 네. 저희 한 일주일 전에 왔었나? 네. 그랬어요. 그때 와서 라면 사고. 지사님 지금 저기 오라데아라는 도시 있는데 거기도 거기 그때 추천해 주셨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여기서도 많이 다니시는 거군요, 그럼 여행을. 이게 저는 오래 살아서 이제 여행은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아 근데 티미쇼와라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건축물들이 오라데아는 더 예뻐요. 아 그래요? 오라데아는 여기 비호르라고 된 여기 있는데 이 오라데아가 고르고 있을까? 그러자. 라면도 살까? 제가 루마니아 오래 살면서 보면 오라데아라는 도시가 도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 진짜요? 네. 32년 거주한 네 말씀. 제일 아름다워. 여기 12호에도 제 가게가 있는데 12호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차 팔고 좀 몇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이렇게 해갖고 남자가 좀 젊었어. 커플인데 여자가 연상이고 여자는 와 요즘 두 번째 커플인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한 달씩 하는데 저희는 무기한으로 그냥 저희 이제 1년 다 돼가요. 저는 이 일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고요. 루마니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했어요. 아 이제 퇴직하시고 여기 이사 온 거지. 부카레스트에 수도에서 한 27년 살다가 저 아니면 30년 가까이 살았구나. 29년 살았다. 와 진짜 세계 속 한국인이네요. 진짜. 어떤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언어 가르쳐요. 한국어도 가르치고 루마니아 학생들한테 통사론, 언어 구조론 가르치고. 저도 사실 언어거든요. 전 통번역하는 통번역이요? 네 쪽입니다. 그래서 괜히 또 저희 교수님 만난 거 같네요. 갑자기 어려워? 도망쳐야겠다. 근데 루마니아 살기 좋아요? 사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보는 게 힘들어. 내가 직접 회사를 크든 작든 운영하면서 산다 이런 건 좀 힘들어. 난이도가 급상승하는군요. 맞아. 한국에서도 힘든데. 근데 이제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어떤 큰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내가 뭐 지점장으로 와서 뭐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그러면은 괜찮아. 한국보다 스트레스 없고.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100% 90%가 아니고 100%. 아 100%. 와 일단 날씨 좋죠. 그쵸. 맞아요. 사람들 여유롭죠. 여행 측면에서도 이제 젊으시니까 유럽도 금방 갈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이 즐거워.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죠. 그쵸.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늙는 속도가 더디지. 동안으로 늙는 속도가 더디지. 루마니아 사세요. 근데 진짜 뭐 사장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사장님 직원을 뽑아주시면 저희도 뭐. 근데 사실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한국 20대 30대도 좋고 그럼 내가 월급 주고 비자도 해주고 같이 플랜이 많거든. 사장님 혹시 그럼 여기 한번 채용 공고를 여기다가 한국 문화, 한국 문화만도 제가 하려고 생각 중이야. 한국의 문화, 역사,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루마니아에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게 계획이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러면 또 관심 있는 청년분들 지원해 주세요. 네. 우리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아 이거 네. 이거 찍어보자.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아, 네. 연락처 다 있거든요. 또 DM으로. 예. 네. 홍보도 해주시고. 네 그럼요. 김에 여기 티미쇼아라의 K마츠가 있는데 진짜? 한국 사람 뽑는다. 이런 거는 진짜 좋은 일을 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또 루마니아 살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젊은 어떤 젊은이가 300만 원을 받아. 근데 여기 와서 받는 게 200만 원을 받아. 막 예를 들어 한국에서 3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 거의 남지 않아.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싱글이 있다. 근데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를 뭐 월세라고 치면은 뭐 보증금 내고 적어도 뭐 한 80, 90만 원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큰아이 딸하고 둘째 아들 간 거 보니까 보통 한 6, 70만 원 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부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먹고 사용하고 쓰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그냥 무조건 네.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숨 마셔도 나가는. 조금 정신 안 차리면 250만 원은 그냥 나가는.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여기서 200만 원 받으면 다 남을 수 있어. 스트레스 덜 받고 거기다가. 진짜. 그것도 비용이에요. 루마니아가 미래다. 미쇼아라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이세요. 네, 저희 또 예. 놀러 올게요. 아, 그러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제가 지도에서 K마트 있는 거 보고 딱 이 말 했거든요. 여기 사장님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뭐 하시는 분인데 여기에 K마트를? 수도도 아니고 차라리 조금 더 가면 있는 헝가리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살기도 진짜 좋은 것 같고 며칠 안 그러니까.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왜 여쭤봤냐면은 여기 살고 싶어서 약간 마음이 좀 흔들려서 건물도 예쁘고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외식도 진짜 괜찮아요. 내가 가본 유럽 중에 탑급이야. 가성비까지 다 합쳐봤을 때 요즘 최근 들어 이렇게 나아진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일단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냥 저는 약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약간 묶어서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다. 체급이 좀 다르다. 좀 많이 차이가 난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서 호스트 기다릴까? 아니면 뭐 어디 갈 데 있나요? 커피 한잔 사서 갈까? 커피 한 잔을 오늘 커피를 안 마시긴 했어. 아 그럴까? 어. 파이브 투고? 오케이. 아니면 어디? 파이브 투고. 우리 간데 딱 한 데 있잖아. 어. 아 근데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니까. 아 이게 이거 막 영상 올라가는데 사장님 막 직원 막 4명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그거 이미 끝났는데 빨리 내려주세요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호스트 기다리면서 편집 좀 해야겠어요. 갑자기 또 막 의욕이 생겼네. 아메리카노가 아닌데. 그니까 청춘이요? 아이스 먹고? 별로 안 추워 아직 뭐. 지금 좀 덥긴 해. 어. 집 근처에 있는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는 카페인데 커피가 굉장히 쌉니다. 얼마죠? 이거 두 개 해서 6,000원. 제가 근데 큰 걸 시켰어요. 이 라떼가 2,400원이에요. 이게 좀 더 비싸. 늘 비싼 거 먹는 놈.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커피 좀 마시고 호스트 집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좀 복불복이긴 한데 이번에 너무 사실 에어비앤비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 좀 불안한 것도 있어. 언젠가 한번 맞을 것이다. 그때 타격이 너무 세게 올 것 같아. 너무 배신감, 분노.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쓰면서 인류애가 계속 충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질까 봐 무서워. 에어비앤비에 만족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호스트가 잘 걸렸다. 아 근데 계속 에어비앤비 쓰면서 짬바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 어느 정도 완전히 위험한 곳들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맞아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언젠가. 꿀팁.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again. Yeah. How is it after 1 week? Like you said, we survived. Yeah. Okay. And we actually love it here. And the weather is so nice, people so kind, and all the buildings so pretty. Have you set some expectations or it should be this way or this way? Or are you recording? Yeah. Okay. Fine. Hey. To be honest, we didn't have something to be called expectation, actually. Okay. So no disappointment. Yeah, and we tried our best to be like a neutral because we're always traveling. If we set bars too high, we'll be always exactly. disappointed. Yeah. And we are more like be open and cool. be ready to accept That's everything. Cool. Whoa, look at that one. Wow. Speed traffic. Cut him, Joe.
What was that? Anyways. I think it was a BMW, but I'm not sure. The same name with the infamous Kim Jong. What's the name of the North Korea? Kim Jong-un. Kim Jong. Okay, sorry for my pronunciation. That's okay. Is the same name Jong? No, it's different. You spell different. Yeah. Okay. Yeah. So you this like every weekend, like a family barbecue lunch. Maybe they do, but we are not invited every weekend. Ah, they do, and you're invited. Oh. We all the three of us are visitors. I didn't know that. So this is a relatively popular, let's say, neighborhood of Divisoara, of the city, suburb. Yeah, suburb area. Typical, let's say, owner. Yeah. 30 plus minus years old. Yeah. They got loans and they bought or built houses here. It sounds very healthy. I mean, as you enter a certain stage of life, you start your family, you work at a corporation, you buy a house, get a mortgage. Exactly. And work hard. Get tied to the banks and prisoner of loans and rates and inflations. But that's the way you learn. Yeah, and yeah. And you have to do something, right? Yeah. 도착했어요. 귀여워. There you go. Hello. Hi. Welcome. Thank you. We got a lovely house. Yeah. Thank you. How are you? We're good, great. Great. How are you? Yeah, good. We have Steven Spielberg with us. He's recording. Hi. You've never been in a movie. Hello, Bob.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Do you want to leave luggage or something inside? Maybe you want to show them. It's not like a... No, this is through Jeep. Seriously? Yeah, it's a Korean snack. Wow, thank you. Maybe you can try. This is so nice. Thank you very much. Snacks and some instant ramen. It's quite spicy. Quite spicy. So you may put... I love this. Oh, yeah. Okay, nice, nice. He has some problem with it, but I love it, so, yeah. Nice. Spaniard. Oh, nice. Yeah, I think you'll love it. See? Oh, it's a lovely house, actually. Thank you. It's like a dream house. Oh, yeah. So lovely. Mm-hmm. We actually lived in the apartment. Oh, yeah. And we thought that we're gonna have a baby one day, we have to buy a house, and we bought a house, and then 2 weeks later, I'm pregnant. It was... very good programming. Oh. Yeah. Mi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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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lost her biscuit. Picasso? Picasso, yeah. Picasso. Exactly. Yo. He's the king of the house. No alcohol. Yeah, this one is no alcohol. It's alcohol free. It's not wine yet. So please taste it. So I will give more, of course. I wouldn't say better, but it's different. Uh-huh. That's more traditional. More traditional plum. Thank you. Thank you. This one or this one? This one, maybe. Yeah. Yeah. Maybe you can share. Like she just takes very little sip. We have a lot. Welcome. Cheers. Cheers.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Absolutely. Mmm. Yeah? I like this. Oh.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Oh, strong. Very strong. Yeah. 40 degrees. Okay. This is the roasted eggplant salad. Okay. I don't know why it's called a salad, because it has mayonnaise and it's not like so fresh. Yeah. It's onion, eggplant, and mayonnaise. Mm-hmm. And this one is a cauliflower salad. Cauliflower. Again, I don't know why it's called a salad, because it also has mayonnaise and yogurt and garlic. And this is very fresh cheese, cow cheese. not yet. Her great grandfather, my grandpa, taught her this summer to say no no. Oh. And since then, I think she doesn't want no no. I'm really curious about this, so let's see. Which one can I open? This one. You want that? You want this? 드디어 먹어봅니다. Finally. 짠. 미아레 바디. Oh, so very nice. Good? Yeah. It's fresh. 이거 맨날 먹고 아침으로 먹고 싶다. So our neighbors are coming as well. This house is divided into. Yeah, yeah. And the next door. We actually made the door. Ah. Yeah, gate here because we get along so so we can drink.
together. 뭔가 공동체적이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같이 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이렇게 문을 만들어? 그니까. As you can see, all our food is quite garlicky and like this because you know vampires. We protect ourselves. We're also known for very, very I don't know, consuming a lot of garlics in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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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great. I told them actually because I knew that. Garlic is popular in Korea. Yeah, it's very big. Very popular. Yeah. Because you're not listening. You're my father. I cannot listen. I'm designed not to listen. Me, yeah. Da. The prettiest. Yeah. Prettiest. Da. Oh, what is this? Da. Da or no, no. Be positive. Yeah, be positive. Now, now. You wanna touch it? No. You're not stealing food from anybody else. From us, it's okay. And you have 1 minute of peace. 1 minute. And it's gone. Ta-ta. Do you know? I'm gonna have a tough week next week, so now I'm consuming my sense of humor. Stupid joke, sorry for that. No. So you're still working, right? Thank you, Joe. I look that old. No. No. Yeah, I do work. Hey, it's nice. It's like a mixed feeling, right? It's good to have a job, but at the same time, every Monday. Yes, that's important. And Tuesday. Yeah. Friday, it's a bit better. Friday, yeah. Only Friday. Only Friday, yeah. And how about your families? I mean, first of all, you are married, right? Yeah. Yeah, we're married. We're married. Yeah. Since for a long time already? Or? Since. So it's been like four years. I'm not good at math, so I have to do this all the time. I'm not good. But we are linguists, not you. Yeah. No worries. So first we will make some chicken. Okay. Oh, looks nice. Looks and so then, nice. 근데 두 길이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많이 크나 보다, 2개월 그러니까. 사이에. Yes, everywhere. 미녀? 미야! 미야! No chance. She saw the pebbles. She wants to eat the pebbl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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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ebble. No. So it's a man's job also in Romania.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way you said my name. I know it sounds crazy, baby, try to understand. Everyone, please do. Can you just look here? I think it's going to be a good picture. Just say hi. Hi. Like a glove. Okay, nic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Yeah. Here, we have like crazy, here during the winter, minus 20. Inside the house, they would have 30 or 35. We have 25. When we met, he came from staying at 19 degrees. Oh. And I came from staying with them at 27. Windows open and air conditioning working. Why are you crazy? We cannot pay gas for 27 degrees with the windows open. And then we compromised, then we got to 22, 23. Him listening. Guys, you are encouraged to drink. Okay. Something else. 한번 마셔볼까? 라키아. 라키아 마셔볼래? 응.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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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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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ay 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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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erally means good luck. Ah. Oh. Yeah. It sounds 노록. No. But good luck, right? Yeah. Oh, interesting. No, but if you talk, I wish you to have good luck if you bet on something, or you would say 노록. 노록. Oh. Yeah. Ah. Hi. What are you doing? 냄새 맡는다. 코 엄청 벌렁거리네. 간다. They're 2 months apart. Yeah. Oh. Yeah. That was a coincidence. Yeah. Buying the same house, same names. Yeah. Pregnant with girls, 2 months apart. We both had the kids. Cats. Cats, really? Yeah. 약간 우리 그 마트에서 보던 그런 거 같은데? 떡갈비 같은. They're homemade. Homemade, yeah. But not in our home, but. Someone's homemade. Somehow homemade. Yeah, yeah. Not buy from the store. 멋진데? Oh my god, it's so good. Meek means small. Meek. Little.
뭐야? 됐어, 뭐야? 에스테폰이야? 너무 애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초푸 막 이런 게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마당품은 마당품은 집. 별로 안 뜨거워. 아 그래? 어 그냥 맛있어. 맛있지. 정말. Bread and mustard. 너무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직도 경계하는 중이야. Stop on celebrating his title. Mint green. Salad. And here are fries. Mia. Mia, yeah. Cheers. Cheers. My dad said he misses my mom. Yeah. And she told him, you never say this when I'm not around. So. And after that, he said that I have to go for that. She's always around. Yeah, it tastes like melted ice cream. Oh, melted ice cream. Yeah. Nice. Hey. You guys have it? Thank you. You're welcome. Because it's melted ice cream. Yeah. 그래? 마셔볼게. 그치? 이겁니다. 진짜 웃기다. 배민으로 시켜먹는 술. Wow, I like this. Yeah, do you? That's right. I took a picture. Can you order like alcohol? Drinks on the internet, like a mobile app? You just have to click a button, I'm over here. Youngie? Thank you. Sure. S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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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Ciao. Yeah, nice meeting you. Bye. Bye. Ciao. Hello. Thank you. Ciao. Ciao. 이렇게 옆집으로. Yeah, because actually I'm going to buy like this clothes. Yeah. Okay, so seriously, just take them, no problem. Is it okay to keep? Yeah, sure. Sure, no problem. I told you, if you want to, you can take all of those. Oh,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I haven't worn them like in 2 years. Oh. Maybe I should take them. Yeah. If you want, you can take this to the apartment. Just hang it in the apartment. Yeah. Oh, yeah, yeah. Oh, that will do. Clean. Thank you so much. Okay. You're welcome. You're very welcome. Okay, I'll just search how to like leave 7 stars on Airbnb. Oh my god. 아, 볼트 왔다. 어. Here. Bye, Mia. Bye, bye. Bye bye. We'll go.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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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It was good to meet you. Really Same here. Really Take care. Bye. Bye. Ciao. I'm going to give you a hug.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welcome. Yeah. Bye. Thanks for joining. Yeah. And have a nice evening. Yeah. Yeah, you too. Yeah. Ciao. Ciao. 대박이야. 아니, 옷을 원래 사려고 했거든요, 조금? 네. 근데 딱 제가 사려고 했던 옷들이 얇은 니트류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호스트님. 그녀는 신인가? 그녀는 에인절. 에인절. 날개 없는 에인절. 세상에. 아무튼 네 파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아빠분이 데려다 주시기로 했는데 아빠분이 마음을 바꾸고 술을 드셔가지고 한잔 해야겠다. 여기서 자고 가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가는 거고. 진짜 너무 즐거웠어. 오, 세상에. 아, 너무 온 가족이 다 너무 유쾌하다. 아빠가
개그 욕심이 장난이 아니죠. 어. 진짜 쉴 데가 없이 개그를 막. 와, 잽을 계속 말리시네. 개그 잽을. 멍들었어, 멍들었어. 2시에 왔는데 지금 6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배불러. 어,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받았으니까 떠나갈 때 작은 선물을 놓고 가야 되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뭐라도.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다. 와, 진짜. 아까 K마트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네. 놀랍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편은 이 옷을 입고 만나요. 안녕.